오늘은 룻기 2장을 읽었습니다. 룻기 2장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룻과 그의 며느리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에 대한 베들레헴 지방에서 행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룻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가 바로 추수 때였기 때문에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 이르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예. 이삭은 원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 때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이삭을 주울 권한이 있는 거죠. 룻도 나오미도 과부이니까 추수를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내 따라 갈지어다 얘기합니다. 자, 이제 나오미는 룻을 며느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 딸이라고 불러요. 이제 딸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룻은 이제 나오미에게 완전히 속한 자가 되었고 그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주님은 우리를 그저 우리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 나의 자녀가 되는가, 이게 중요한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저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 불린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고, 성령은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그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룻이 베는 자들을 따라서 이제 갔습니다. 뭐 지금 룻은 이 지역을 알지도 못하고 어느 밭이 누구 밭인지도 알지도 못하죠. 그죠? 추수를 하는 사람을 따라서 지금 갔는데, 여기 보니까 이삭을 주우러 어느 밭에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우연히 갔다. 자기는 모르게 그냥 갔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집에,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가게 됐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친족이에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그러면 이 가게를 이을 수 있는 가정이다. 그 말이, 친족은 이 엘리멜렉의 가게를 이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우연이는 없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길로, 나는 나의 길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가고 계시다.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간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도록 유도하신 것이죠. 자, 이 보아스가에 속한 밭에 갔더니, 이 보아스라는 말은 보스라는 뜻이에요. 보스, 대장, 대장, 보스, 알죠? 보스, 대장이. 우리의 보스는 누구예요? 우리의 보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 우리는 따라가는 졸병, 졸졸만 따라가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은 보아스, 우리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 예, 지금 이 대장한테 찾아간 거예요. 이 룻은 곧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자리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있는 이 밭은요, 참 재밌는 밭이에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보아스 와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니까 서로 축복해요. 보아스가 축복하고 배는 종들이 축복하고 그런 거 보니까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보아스의 밭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것? 서로 축복하는 것이고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함께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 누가 들어왔어요? 새 신자 룻이 들어온 거예요. 룻이 들어. 이 소녀가 누구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사환을 거느린 제일 왕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하여튼 아침부터 잠시 쉰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칭찬을 막 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룻에게 얘기합니다. 네, 이 룻이요, 보아스가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이 룻을 향하여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해. 이 굉장히 다정한 노래예요. 내 딸아, 다정한. 이삭을 주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와 함께 있어라. 그리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따라가는 거 따르라. 그리고 그 베는 소년들에게 얘기해.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목마르면 소년들이 물 길러온 물을 마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른 데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예, 우리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마. 예, 오늘 우리는 다른 밭 가면 안 돼요.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밭에 있으면 그 밭에서 우리는 이삭 추수 마칠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떠나지 말고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어. 이 축복하고 사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이를 향하여 건드리지 말고 물을 그들이 길러올 물을 마셔라. 예,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주의 종들도 있고, 그 주의 종들이 걸러 가지고 온 물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성도들과 어우러지고, 그리고 그가 길러온 물을 마시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 루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게 엎드려서 어째서 나에게 이방인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의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복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의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갈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기를 원하노라. 기가 막힌 거예요. 보아스가요, 이 룻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만났다 이거죠. 예,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내 형편과 사정과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잘하고 못한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게 없어요. 꼭 하나님 안에서 뭐만 있어요? 축복만 있어요. 예. 그 날개 아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많은 상을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축복과 은혜로 넘치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감격한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시 뭐라 그래요?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위로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용기와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겨요. 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죽을 자도, 낙심하는 자도, 절망하는 자도,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기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소망이 넘치고 새로운 활력이 충만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넘쳐요. 그랬더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뭐라 그래? 루덱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이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그래서 같이 앉아서 주님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대화하며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주님과 대화하며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 내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라. 천 오래된 것이잖아요. 오래된 것이잖아요. 이 초를 찍어 먹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래된 그 옛날부터 나를 택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말씀, 그 능력,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볶음국식을 많이 줬어요. 많이 그에게 상을 차려줬어요. 그냥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예, 오늘 주의 말씀 먹을 때 그냥 배불리 아멘 아멘 하고 막 배불리 먹어야 그냥 배불리 먹어야 돼요. 다 먹고 그리고 뭐 했어요? 예, 국식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남았어. 이 남은 거,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다는 게 넘친다는 말이에요. 넘쳐. 이 남은 것도 쓸 때가 있어요.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면 그 넘친 것이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 또 가서 일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일할 게 많아요.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조금씩 뽑아줘라. 예, 다시 말하면 이삭을 줍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많이 줄수 있도록 예, 보아스가 손님들에게 막 뽑아주래. 예, 일부러 버리래. 그래갖고 많이 줍게 정말 많이 주셨어요. 전에까지 주니까 한 에바쯤 되느니라 한 에바 20리터가 넘으니까 우리 큰 말로 한말 정도 되겠네. 이렇게 많은 그러한 양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여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부어주셔요. 일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일을 안 하려고 하면 한 달란트 사는 것처럼 없어요. 있는 것도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해. 자, 일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냥, 이삭은 어디로 가져가? 이삭은요, 이 곡식들은 전부 다 베어가지고, 쪼금 베어가지고, 그냥 술에다 싣고 그냥 때려 싣고 가요. 그러나, 이 루시 주순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그것은 가슴에 품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만큼 주셨습니다. 이만큼 가졌습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세상 이랑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 정말 짓밟히고 새가 먹이밖에 될수 없는 이러한 그 이삭들을 루스는 주셨잖아요. 주셔서 가슴에 품고 집으로 달려가 나오면 시어머니한테 가서 자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세상 이랑에 떨어진 인생들을 우리 주님 주어버리고 너무너무 좋으셔서 가슴에 품고 기뻐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 이렇게만 이삭들을 주어왔습니다.
이상에 떨어진 이삭들, 절망과 실망과 낙심하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을 거둬왔습니다. 주워왔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당신의 가슴에 품고 와가지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요. 70인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정말 불신자들이 못지않은 세상에 낙오자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워왔을 때 우리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뭐한 거?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먹었으면 집에 가서 재탕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재탕해야 돼.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걸 재탕하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먹고 남긴 자의 모습이에요. 넘치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넘치면 이 말씀을 가만히 못 있어. 이걸 퍼줘야 돼. 넘치는 사람 나눠줘야 돼. 이 룻은 그것을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가서 얘기를 하고 나눠주는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 오늘 우리 드린 말씀 가서 나눠줄 수 있길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그 사람 이름은 보았습니다. 예. 아, 그러던 것이 큰일 나죠. 보았어. 우리의 보스, 우리의 대장 예수. 바로 예수님은 그 성전을 갖구나. 너 바른 곳을 갖구나. 정말 좋은 데를 갖구나.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기를 20절. 그가 여호와께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산 자는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은혜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늘도 그치지 아니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는 누구예요? 우리의 기업을 부를 자 중에 한 분이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니까 주님이시에요. 우리에게 좋은 저 하늘나라에 기업을 주시니까 누구요? 우리 주님이시다. 보수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실 분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어때요? 루세기 되죠? 21절에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손님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기에게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니라.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사람에게 미혹받으면 안 돼요. 다른 밭 넘나보면 안 돼요. 오직 우리 보수 되신 주님만 바라고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룻은 나오미 말대로 잘 듣고 순종했어요. 잘 순종했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수년들에게 가까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모면 이 아름다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멋진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주의 밭에서 우리는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타내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우리는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멋진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Yeah.